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뭉크 유명한 이 그림 아시죠? 한 사내가 자신의 이렇게 머리를 움켜잡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알수 없는 비명을 지르는 장면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죠? 뭐라 그럴까, 공황 발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죠. 예, 뭉크라고 하는,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절규라는 그림이고, 또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네, 이를 한번 볼까요? 뭐, 근데 재밌는 게이 그림에 뭔가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걸작, 절규에 적힌 한 문장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렸다. 해결됐다고 하네요. 야, 신기하네요. 22일 AP통신에 따르면 1893년 완성된 이 작품의 캔버스 왼쪽 상단 구석에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 이라는 작고 거의 안 보이는 문장이 연필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다. 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데, 미친 사람, 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뭉크가 우울증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공황 발작, 또 뭐냐, 저기 뭐죠? 요즘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조현병 이런 거를, 그죠? 아주 그냥 아주 시기 앓고 있었죠, 그죠? 아주 엄청나게, 그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그죠? 정신병원에도 다니고, 그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날 그동안 그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던 이 글은 뭉크가 직접 쓴 것이다. 이게 진짜. 그래서 이 미술관 큐레이터인 마이브리트 굴랭은 그 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뭉크 자신의 것이다 라면서 해당 글을 뭉크의 일기장과 편지의 글씨와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이것도 역시 그건가 보죠. 필적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캔버스에 쓰인 이 글은 뭉크가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덧붙인 것이지만 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 이에 따라 그 글을 두고 반달리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그 반달리즘 공공기물 파손,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그 매도하는 글로, 그죠? 정신병자이고 그랬으니까, 또이그 그림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아, 이건 미친놈이 쓴 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러한 추측에서부터, 그죠? 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는 의견까지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뭉크에 의해서 썼다. 굴랭은 그 글은 뭉크가 해당 작품을 처음 전시한 1895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 작품은 뭉크의 정신 상태에 대한 대중의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뭉크가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는 한 의학도가 뭉크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작품은 그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게 됐다. 야, 진짜 의학도에게까지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었네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해당 문장은 뭉크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응해서 1895년 혹은 그 직후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굴랭은 뭉크가 당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그러한 주장들에 깊이 상처받았으며 편지나 일기에 반복해서 그 사건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구나. 약간 그래서 반발심에 의해서 쓴 글귀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쵸? 그래, 정신병 앓고 있다. 그래서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사를 위해서 2019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2022년에 새로 개관한다고 합니다. 오슬로에서요. 그래서 뭉크의 이 작품은 이때 전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그 그림을 연구하고 보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장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옮겨서 이제 재개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쵸? 조사하다가 나온 거군요. 이게 적외선 스캐너를 통해서 나온 문장이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런 문장이 쓰여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외선 스캐너를 사용한 칸은 지금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로 지금 그 찾아보는 과정에서 나왔다는데 왼쪽 상단이라 그러니까 여기겠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여기 같은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거는 지금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나온 거는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인 것 같다. 그죠? 요 부분. 요 부분 쪽. 이쪽 부분. 그렇죠? 아마 요쪽 부분을 요쪽 부분에 지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여기. 그렇죠? 요 부분. 요 부분에 글이 쓰여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